신데렐라맨. 아, 안녕하세요. 부산 사는 30대 유부남입니다. 사람들은 저보고 착실하고 가정적인 남편이라고 하는데 모든 시간을 아내와 아이들에게만 쏟기 때문이죠. 와. 그런데요, 여보, 나 오늘 친구 모임 좀 다녀도 되나? 그런 거 장난하나 지금? 절대 안 된다. 제 아내는 제가 밖에 나가는 꼴을 보고. 여보 안 오나? 간다고. 벌써 전화가 무통제라 지금. 이제는 친구들도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는데요. 문제는 회사 회식 자리도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. 매일 놀겠다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. 자유를 좀 달라는 게 큰 욕심입니까? 아내의 구속을 좀 풀어주세요. 와, 왜 이렇게까지 하니? 자, 고민의 주인공 모셔볼게요.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. 앉으세요. 앉으세요. 약간 비와이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. 오케이. 아니다. 자,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부산에서 올라온 36살 권지만이랍니다.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네? 동안이다. 아니, 근데 아내분이 얼마나 구속을 해요? 회사 생활 일 마치고 나면 집 외에는 계속 집에만 빨리 들어오라고 합니다. 네? 아, 집에만 들어오라고 하시네요. 집에만 알아? 아, 지금 너무 긴장한 거예요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왜 여기 왜 NCT! 우리 도영이 손 좀 잡아줘요. 형 괜찮아요, 그러면. 형 괜찮아요, 그러면. 형 있네요, 예. 회사 집 이렇게만 한다. 아니 그게 편안한. 이 질문 듣고 그냥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돼요. 결혼을 몇 살에? 예, 27살 했습니다. 아, 근데 27부터 지금까지 쭉 그러는 거예요? 아기 놓고 나서부터 자꾸 그렇게 했습니다. 아, 아이가 몇 살인데? 제 큰 애가 9살이고 둘째가 4살입니다. 5살입니다. 아, 그래요? 아이가 헷갈릴 수도 있죠. 근데 왜 술자리를 못 가고? 만약 회식 자리 있으면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해도 와이프가 안 된다, 빨리 집에 들어온나. 통근 시간이 정해진 10시까지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예. 10시가 넘으면 계속 전화가 와가지고 아, 10시... 받을 때까지 전화가 오면 37살인데요? 36살인데요? 36살인데요? 아니 36살인데 10시가 넘어가서 집에 들어가면 혼나는 거예요? 좀 꼬박을 좀. 네. 상사 눈치 안 보여요? 네, 엄청 아니, 나이도 어린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와이프가 니한테 전화를 걸어서 빨리 집에 들어오냐고. 친구들도 아까 싫어한다고 얘기했는데 어때요, 친구? 왜 자꾸 와이프 데리고 나왔냐고. 아, 아내가 따라와요? 네, 같이 따라와요. 네? 술자리에? 네. 그러면 친구들, 니는 아직도 왜 와이프가 따라 나와가지고 하냐면서 니는 그냥 집에 일찍 들어가라고. 안 불러요? 네. 이거 아니 그러면 마지막으로 회식한 게 언제예요? 연말에 먹고 그 위에는 친구도 못 만나고 계속. 올해는 못 만나봤어요? 네. 그러면 5시 반에 퇴근해서 집에 오면은 6시 10분에 도착을 합니다. 와, 봄이 왔는데 한 달에 한 번만 자유를 달라 그랬잖아요. 네. 그게 사실이에요? 네, 정말 사실입니다. 아니 지금 우리가 뭐 청문회 하는 게 아니에요. 아니 어떤데요? 저는 태권도 학교도 사범을 했었는데. 아, 그래요? 운동을 체육관에 가서 운동도 하고 몸 좀 풀고. 아, 운동하고 싶은 거예요? 낚시도 하고 싶고. 아. 개인 생활은 전혀 못하니까. 그냥 아니 지금 그러니까 약간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퇴근을 5시 반에 하죠? 네. 6시 반에 집에 와. 통금은 10시까지라고 그랬죠? 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시 전까지 좀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냐 이거죠? 그냥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. 의심? 술 먹으러 가느냐. 그냥 곁에 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, 본인은? 네, 저를 너무 사랑해가지고. 빨리 집에. 아니. 이 사랑꾼이구나, 사랑꾼. 왜 이러시는지 부인을 만나보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아니, 남편의 고민이 이해가 안 되죠? 조금 밖으로 겉도는 느낌이 들어서. 겉돈다고요? 네. 퇴근하고 바로 집에 가고, 한 달에 한 번. 뭘 어딜 겉돌아요?
친구들이나 지인이나 좀 소통을 하려고 하고 저랑은 말도 안 하려고 하고 핸드폰만 만지고 있거든요. 아 그러면 집에 가서 핸드폰 보고 있으면은 겉도는 거예요? 세미나 저랑은 좀 이야기를 거의 안 하고 대화를 안 해서 대화를 안 소통이 아예 없어서. 아니 근데 얘기 들어보면 나쁜 만남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. 네. 그냥 친구들 만나고 큰애 세 살 때 결혼 피로연을 갔는데 예. 남자 동창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자 동창이 있더라고요. 아~ 좀 충격이 좀 컸어요. 아~ 그래서 갈 때마다 늘 같이 동행을 하시는 거예요? 처음에는 동행을 했는데 이제는 동행을 안 하고 포기를 한 상태예요. 상사분이 했다. 너무 아내만 생각한다고 신랑을 너무 자유를 안 준다 해가서 너무 이기적이다고 못됐다고 그랬었거든요. 직장 상사가 싫어해서 거기를 잘 안 가요. 그러면 회사 회식도 같이 갔다는 얘기예요? 저 두 번 갔어요. 회사 회식을 아내가? 네, 두 번. 아니, 네네.